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 아킬레스건 파열로 그 외래나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들께 아킬레스건 파열이 어떻고 또 앞으로 치료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은 보편적으로 이제 검도 앞으로 탁 치고 나가는 거나 이제 축구, 테니스 이렇게 잠시만요. 예, 음악이 시끄러워서 앞으로 탁 치고 나가는 그런 운동, 축구도 많이 그러고요. 군대에서 잘 파열이 되고요. 마라톤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테니스 주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축구 오래 하신 분들, 테니스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마라톤 오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다쳐서 오세요. 그 만성적으로 손상이 조금씩 있다가 좀 이제 질이 떨어진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파열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갑자기 멀쩡한데 운동을 갑자기 준비 운동 같은 거안 하고 하다가 탁 치고 나가다가 끊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똑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뜯어지는 거죠. 이렇게 뜯어지듯이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전통적으로는 한 99%가 다 수술적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꿈치를, 이게 발 모형인데요. 이 뒤꿈치를 이렇게 째가지고 벌려서 아킬레스건을 봉합하는 수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쵸. 그럼 뒤에 이제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6년? 막그 정도 전부터 보존적 치료를 해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고 가벼운 운동은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라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 또한 이제 그냥 보존적인 치료는 불안해서 왜냐면 나중에 아물면서 아킬레스건이 늘어나서 아물게 되면 치고 나가는 운동에서 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단순한 보존적 치료는 아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전신마취나 이제 허리마취 같은 거안 하고 다리만 국수마취로 이제 대부분의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안 째고 절개라든가 그런 거를 안 하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예, 그런 수술로 이제 대부분의 아킬레스건을 치료를 하는데 어쨌든 끊어진 단면이 벌어져서 있는 상태로 놓으면 이 아킬레스건은 안 붙던 거 아니면 늘어난 상태에서 붙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잘 결과가 다치기 전 같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 사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이제 아킬레스건을 치료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의사분들은 추수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요. 좀 일부 이제 신진 선생님들은 보존적 치료라도 나중에 일상적인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큰 주류는 그런데 나중에 기부스하고 반기부스하고 기부스하고 또는 이제 보조기하고 그런 거는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환자분이 이제 다쳐서 왔어요. 대부분의 증상은 이제 발이라고 하면요. 발이죠.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운동하다 뚝 터지는 듯하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딱 이게 뚝이 아니라 딱 그런다는 거예요. 딱 딱. 그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하면 여기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거고요. 요 위에서 종아리가 볼록 튀어나오다가 쭉 내려오잖아요. 볼록 튀어나오다가 쭉 내려오는 게 바로 그 부분. 그래서 툭 하고 통증이 생기면 이거는 테니스 레그라고 해서 이제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언저리에서 뚝 끊어지면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붓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제 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눕는 게 아니라 환자분 엎드려 보세요. 그다음에 엎드려서
무릎 구부려보세요. 무릎 이렇게 구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 그죠? 그럼 보통 분들은, 정상인 분들은 이 발이 약간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0도라고 그러면 최소한 한 10도에서 어떤 분들은 30도 정도까지 이렇게 딱 돼요.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 또 꾸며진다면 이게 0도 또는 뒤로 이렇게 새겨져요. 왜냐면 여기서 아킬레스건이 잡아서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당겨지는 게 없어지니까 이거를 족관절 과신전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퍼 도시프레이션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면 아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것만 봐도 사실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지 알아요. 더 이상은 진단은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MRI나 이제 초음파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위치에서 끊어졌고 양상은 어떻고 이게 정상 아킬레스건이 급성으로 끊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병이 있는 아킬레스건인데 끊어진 건지 그리고 끊어진 원이 단과 근이 단의 사이 간격이 얼마나 이제 벌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끊어진 건지 여기서 끊어진 건지 여기서 끊어진 건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야 치료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여서 이제 초음파니 MRI니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오해 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아킬레스건이 이제 파열이 됐다.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수술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대부분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은 저희들은 수술하더라도 조금만 째고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째고도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군과 수술 안 하는 군으로 나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안 하는 군으로는 치료를 선택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치료하는 방향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려요, 환자분한테. 이게 너무 벌어져 있거나 얘를 이제 초음파를 볼때 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얘랑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구부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끊어져 있어도. 보존적 치료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보존적 치료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끊어져 있는데 벌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끊어져서 나도 모르고 끊어졌는지 모르고 끊어졌는지 뭐 모르고 자꾸 걸었단 말이야. 걸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일주일 한달 어디 한 3달 석달 지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를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해. 나도 모르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도 얘가 안 붙어 이렇게. 이 상태로 해서 굳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힘이 떨어져요. 이 아무래도 그리고 잘안 붙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했을 때딱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꿰매는데 안 째고 꿰맵니다. 수술을 보시고 싶으면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뭐 수술하는 거 그게 이쁘진 않죠. 환자들 보면 다 싫어하죠. 일단 그 의사용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일단,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처음에 확 딸려 올라왔거나, 진구성이 오래됐어. 딸려 올랐어.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했는데, 안 붙어, 얘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째는 거예요, 이렇게. 째서, 벌려서 아킬레스건을 보고, 위에 거 올라간 걸 땡기고 아래 거를 땡겨서 맞춰줘서 이제 꿰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혈적 수술입니다. 그죠? 그러는 게 사실은 더 튼튼하기는 해요. 왜냐면 튼튼하게 꿰매주니까. 그리고 비관혈적 수술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딱 했는데 안 째고 하는 수술은 일일이 다 꿰맬 수는 없어요. 대신 나중에 얘가 이렇게 딸려가는 거를 예방을 해주는 거죠. 동영상이 지가 알아서 꺼졌습니다. 예. 그래서,
비침습적, 그냥, 안 째고, 째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 째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여기 바늘 자국만 뽕뽕뽕 있어요. 나중에는 흉터도 다 없어지고, 바늘 자국이야,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째고 수술하기 때문에 튼튼한 거는 째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해요. 조금 약하죠. 그래서 수술 후에도 치료 과정이 조금 더 환자분이 주의는 하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뭐, 너 같은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다리만, 전신 마취나 허리 마취 같은 건안 하고, 요 다리만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요. 그래서 수술 방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째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붙는 게 눈으로 초음파상 확인이 되면 안 째고서 수술을 한다라고 했어요.